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기덕 팀장입니다. 오늘도 쨍쨍, 아우, 더워. 쨍쨍한 5월. 오늘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벌써 5월도 이제 절반 정도 흘렀는데요. 내일이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그래서 저도 저희 영업 스승이신 리스닝테인의 대표이신 현지아빠 구동혁 대표님께 감사 인사와 또 소소한 선물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번 달만 지금 못하지만 제가 남은 또 절반을 힘차게 한번 달려서 이번에도 리스닝테인 판매 순위에 또 상단에 있게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자, 이만큼 설은 끊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리뷰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차량 세단이냐 SUV냐 고민하시는 분들의 바로 솔루션이 되는 그런 차량이죠. BMW의 가성비 좋은 차량, 바로 BMW 620D GT MSP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또 유리막까지 끝난 상태라 광이 번쩍번쩍 여기 빛에 비춰가지고 아주 세련되고 이쁜 이 차량. 저번에 제가 이 차량 한번 리뷰해드렸고 색깔도 그때와 똑같은 카본 블랙인데요. 제가 오늘 또 그럼 이걸 왜 들고 왔느냐? 아, 이유가 있죠. 제가 뭐 똑같은 차 물론 하기도 하지만 이유가 있어 들고 나왔는데요. 그때는 사륜인 X드라이브 차량이고 이거는 좀 더 인기가 많은 후륜 M팩 MSP 차량 카본 블랙의 안에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카 시트 조합이어서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요 정도 급 구하는 게 또 제 김 팀장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요 차량 또 우리 고객님 사연이, 아, 이건 무조건 오늘 말씀드려야 돼요. 대전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 제 그 리스왕 채널 보시면 1월 2일 날 업로드된 E250 익스클루시브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 막 눈 여기 완전 깔릴 때 찍은 거 있거든요. 자, 그때 그 출고 주신 대표님이 저한테 이번에 또 해주신 거예요. 그분 저 제 애독자시거든요. 그 차량은 본인이 타시고 또 가족용으로, 예, 뭔가 좀 사이즈가 크고 좀 실용적인 그런 차량을 고민하시다가 제 예전 6GT 한번 리뷰를 보시고 제가 뒷좌석에서, 와, 여러분 뒷좌석이 진짜 넓습니다 하는 거를 보고, 와, 저 팀장님 등치가 이만한데 내가 직접 봤는데 저분이 넓다고 하면 진짜 넓은 거겠네 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 중에 또 6GT 차량 카본 블랙 원하셨고 요 M팩의 안에 모카 시트까지 딱 제가 섭외해서 프로모션도 잘 받아서 이렇게 출고해 드렸습니다.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이 점점 물량이 없어지는데 제가 또 어떻게 이런 이쁜 차량을 참 그런지 참 저도 대견한데요. 오늘 이 차량 내외관 간단 리뷰와 함께 말미에는 프로모션 그리고 또 서비스까지 한번 올 패키지로서 오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보시죠. 이 차량 정식 명칭 BMW 620D GT MSP LCI, OC, 아, 뭐 영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옵션 강화 모델이고요. 직렬 사기통 2000cc, 와, 디젤인데 트윈이더라고요. 트윈 터보 엔진 달아서. 근데 뭐 190마력에 뭐 토크도 뭐 한 40토크, 뭐 터보 엔진 대비해서 뭐 출력은 그렇지만 그래도 연비가, 와, 1륜이라서요. 13km 훨씬 넘어요. 그래서 뭐 연비 훌륭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자세한 영상은 여기에 한번 참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요 차량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냥 앞모습만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면 예전에 6GT가 조금 눈매가 좀 뭐 처지거나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 눈매와 앞에 이 콧대가 바뀌니까 전체적인 인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리고 M팩이기 때문에 밑에 M파츠를 더해서 스포티함까지 더했다. 아, 앞모습은 딱 요 정도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셔츠에 차오르는 땀, 이 땀 이꼬를 저의 열정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요 옆모습에도 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여러분께 딱 포인트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 6GT 아시죠? 이거 다 C시리즈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장이 길고요,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트롬과 이루프레이 끝나는 요 C필러 지점이 표형도 아닌데 쭉 낮아져 있어서 이 차량 보면은 진짜 SUV와 세단의 중간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절대 빼놓지 않는 거 뭐죠? 맞습니다.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저 휠, 요 또 M팩을 나왔습니다. 5 더블한 스포크 방식의, 어우, 하이그로시한 요 스포티한 M힐 안에는 역시
M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딱 들어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과 기능까지 다 잡은 이 차량입니다. 앞모습의 헤드라이트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인상을 바꿨다면 뒤는 역시 테일램프를 통해서 인상을 변경하였죠. 이 테일램프가 안에 좁아지면 옆으로 쫙 퍼지는 방식의 LED가 선명하게 밤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엠팩답게 듀얼 머플러 팁과 더불어 여기 디퓨저까지 이 뒷모습은 그렇게 완성을 했네요. 제가 보통 세단은 트렁크 소개를 안 하지만 이 차량은 뭔가 SUV적인 성격도 있어서 트렁크를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세단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으죠. 뭐 거의 뭐 제 머리만큼 올라오니까 웬만큼 살짝만 숙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지금 깊숙한 진짜 이 정도면 거의 SUV 정도의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아우,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제 엉덩이 안 돼요. 물건이 많이 적잘 수 있고 요거 뭐 제가 서비스 안 드렸냐고? 아닙니다. 제가 이미 듬뿍 다 챙겨놨습니다. 드릴 거예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뭐 서비스 뭐 준지 알려드리자면 또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장우상 여러 개와 고프백과 보스턴백 세트까지 다 그리고 우산 쿠션 키링 주차 패드 등까지 다 듬뿍 넣어서 제가 택배 발송 이미 해드렸습니다. 와, 오늘 차량이 세단이었으면 오늘 가뜩이나 더운데 좀 힘들 뻔했는데 뭔가 SUV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6GT 차량만큼 들어오니까 와, 실내 되게 넓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6시리즈가 쿠페형이었거든요. 예, 쿠페형 차량이어서 지금 GT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프렘리스 도어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짝에도 지금 고급스러운 뭐 나파가죽 요거 예, 모카 딱 시트 있고요. 이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M스티어링 휠 그리고 뒤에는 버추얼 코피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난 요 12.3인치의 센터페샤 디스플레이가 과거와는 달리 딱 몸집을 키워서요. 요거 크기가 되게 상당해요. 진짜 무슨 제네시스 그거는 길고 얇잖아요. 요거는 위까지 두툼합니다. 이거 차량가 8,510만원 물론 프로모션을 받으면 내려가긴 하지만 8,000만원 중반이 되는 가격답게 옵션도 상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차량 원래 ACI 버전의 옵션 강화 모델이라 어라운드 뷰 요게 센터페샤 디스플레이로 요게 360도 다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까지 포함되어서 뭐 요거 스마트폰 무선 충전 뭐 통풍 뭐 헤드업 뭐 등 해가지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야 진짜 BMW 옵션 참 좋아요. 여러분 지금 촬영 중에 어떤 차가 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시동을 켜고 지금 후진이랑 딱 했는데요. 야 여기 화면 한번 이거 한번 화면이 엄청 크고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와 이 어라운드 뷰 쪽이 다 포함되니까 이 화질도 깨끗하고요. 야 이거 기능 좋네요. 우드의 도어 트림에다가 역시 어울리는 바로 모카 시트 또 색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 부들부들한 이거 촉감 좋은 이거 메리노가죽 써가지고요. 뭐 퀼팅 무늬까지 있고 BMW 통풍 시트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원함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제가 간만에 6GT 한번 타봤는데 야 진짜 넓어요. 진짜 야 거의 뭐 S클래스 롱바디 수준입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S400 대 S580으로 리뷰를 했는데 뒷공간이 절대 뒤지지가 않아요. 뭐 레그룸은 이만큼 넣습니다. 저 187에 제가 지금 95-6kg 나가는데 이거는 사야 돼요. 진짜 가족용 SUV 싫으시다면 세단이 좋다면 무조건 이 차입니다. 이 차 간단하게 정말 내관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만큼 됐습니다. 예, 어떤가 제가 정말 열정으로 한번 리뷰해드렸는데 공간 넓고 빵빵하고 근데 아쉬운 점은 물량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620T, 630i, 뭐 640i는 거의 뭐 단종 수준이고요. 하지만 뭐 소량 제가 걸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신다면 요 차량처럼 또 실용적이고 디자인까지 이쁜 요 차량 제가 바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바로 프로모션 뭐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 차량 카본 블랙의 모카인데도 무려 900만원의 할인을 제가 받고 출고해드렸고요. 예, 보시면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인 퀀텀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화 PP팩 코일 매트 그리고 골프백 등 기타 서비스까지 그냥 와장창 나 너무 숨가쁩니다. 이만큼 그냥 제가 다 때려 넣었습니다. 이만큼 열정으로 하는 저 김팀장 여러분 정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이 열정 여러분께 다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차만 잘 구하고 그냥 출고만 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차량 섭외 그리고 인도 서비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뭐 사고 처리 이런 뭐 승계 이런 것까지 제가 정말로 토탈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 저 제 리뷰 보고 한번 진짜 믿어주십시오. 한번 맡겨주세요. 너무 열정을 했더니 이제 힘이 빠져서 앉아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창한 이날 한번 또 5월 마무리 또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열정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